시간인데요. 마지막 오케이. 미션은 런닝맨 애청자인 빌씨를 위해 준비한 속고 속이는 미션 페이크 너입니다. 페이크 너. 이번 게임은 농민팀과 도둑팀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총 5번의 미션을 진행합니다. 미션을 3번 이상 성공 시 농민팀 승리, 반대로 3번 이상 실패 시 도둑팀이 승리합니다. 엑스맨이에요? 네, 그래서 농민팀 4명, 도둑팀 4명이며 누가 농민팀이고 누가 도둑팀인지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리하는 거겠네요? 네, 추리하시는 거고요. 또한 양 팀에는 대장이 한 명씩 포함되어 있는데요. 일반 도둑 3인은 서로의 정체를 알 수 있지만 누가 도둑 대장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대장은 몰라요? 네, 대장은 몰라요. 오케이. 반대로 농민팀은 서로의 정체를 모릅니다. 하지만 농민 대장은 도둑 대장을 제외한 일반 도둑 3인을 알고 시작합니다. 어허. 아, 그럼 농민 대장은 농민이 누군지도 모르겠네요. 네, 농민이 누군지 모르고 도둑 사용 알고 찍어야 되니까. 아, 모르고요. 그래서 총 5라운드 중에 3번 이상 성공하면 농민 팀이 승리하는 거고요. 네. 3번 이상 실패하면 도둑팀이 승리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이때 마지막에 이 승패를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뭐죠? 패배한 팀이 승리팀의 대장이 누군지를 찾아내면 그러면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대장은 본인의 네, 본인을 잘 숨겨야 되고 그리고 뭐 도둑들도 이 사람이 도둑 대장인 것 같다 싶으면은 좀 도와줘서 자기네들이 내가 도둑 대장인 것처럼 하셔도 되고. 나쁘지 않네. 석진이 형 언제부터 뭐 이해 못했어요? 나는 시작 때부터. 난 굳이 잘 안 들었구나. 하다가 보면 알게 되겠죠. 하다 보면 알게 되겠죠. 자, 이제 흩어져서 역할 전달 드리겠습니다. 도둑이면은 농민을 찾고 농민을 도둑을 찾으면 된 거잖아. 오. 지금 B씨 정체를 알려드릴게요. B씨는 당신은 도둑입니다. 아, 진짜. 알겠습니다. 당신의 동료는 아하. 헤이, 딱 봐도 도둑이구만. 저 바보. 저렇게 눈썹이가 없을까? 첫 번째 라운드인데요. 이번 원정 미션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원정 미션은 1분 20초 안에 밖에 나가셔서 검은 콩이 섞인 흰 콩을 분리해내시면 되는데요. 젓가락, 내가 또 젓가락 잘하지. 그거랑 하나 더 있는데 옆에 있어요. 물에 적셔진 이불을 짜서 물을 10cm만큼 만들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야, 근데 이거 티가 나네. 그래. 내가 나가야 돼. 종국이 나가야 되네. 미션하면 또 티가 나. 석진이 형, 종국이 형. 재석이 형, 비! 이렇게 가겠습니다. 네, 그럼 선택되신 네 분은 여기 일어서 주시고요. 아, 오케이, 좋아. 난 젓가락질. 형이랑 나랑 젓가락질 하면 되겠다. 개발해. 오케이, 오케이. 짜자. 오, 잔발해. 이 중에 도둑이 있을 거야. 짜자. 확률적으로 보면 있지. 아니, 둘이 알아서 다 옆에 있는 사람 어떻게 하는지 봐야 돼. 제가 호각 본 순간부터 여기를 놓치는 것까지 1분 20초요. 1분 20초요.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0분 뭐 어렵지 않은데? 자, 준비. 자, 10분 차잖아. 케이! 어디야? 어디야? 어딨어? 아니, 금방이야, 형. 아이. 하얀 콩. 하얀. 형, 왜 이렇게 천천히 해? 하얀 콩이야? 야, 이게 나무젓가락이 아니네. 이게 쉽지 않네. 야, 이씨, 나무젓가락이 아니야, 이거. 형, 왜 이렇게 잘 못해? 아니, 이 형 진짜 웃겨. 형, 나무젓가락이 아니야. 아니, 이게 쉽지 않네. 야, 너 왜 못해? 내가 더 많이 했잖아, 지금. 아니야. 이거 왜 형! 지금 두 개밖에 안 하는 게 말이 돼? 세 개 했어, 네 개. 이게 너무 작아, 이거. 야, 이거. 야, 이게 나무젓가락. 아이씨야! 이 형 봐라. 이 형 마지막에 진짜. 이것도 여기 넣어야지. 이거. 야, 이불이 왜 이렇게 두꺼워? 잠깐만. 야, 이거 한 번에 가? 한 번에 가자. 오케이, 하나, 둘, 셋. 나무젓가락이 아니야, 이거. 이게 이렇게 말해도 돼. 아니야, 이게. 야, 이거 이렇게 금방 나올걸? 아니, 근데 이렇게 하면 다시 흡수가 되잖아. 그치? 근데 이건 됐어요, 야, 이미. 됐냐? 네, 아니, 이걸 빼잖아. 볼까? 하나, 둘, 셋. 아니, 형! 봐봐. 이 형 진짜 몇이야? 이거 왜냐면 흡수가 되니까. 지금 두 개밖에 안 이걸 짜. 내가 이렇게 들고 있을게. 네가 짜,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야야야! 작아. 형, 얼마? 형, 한 번 더. 얼마 남았어? 이렇게 많이 했어. 아이씨! 얼마 남았어, 아이씨? 한 번 더. 빨리. 됐어. 금방이야. 너 이상한데? 몇 개? 자, 다 했어. 몇 개 다 했어. 야, 4개 남았어. 됐지? 안 돼? 한 번만 더. 됐어.
자, 왔어. 다 했어. 됐어. 성공했어? 어, 됐지. 자, 나 성공했어. 빨리 와야 돼. 자, 1라운드 결과 2분 8초로 미션 실패입니다. 2분 8초로 미션 실패입니다. 뭐라고? 뭐라고? 아, 근데 이거 자, 우리 콩을 젓가락을 나무 젓가락 주셔야지. 아니, 쇠 젓가락이가. 아니, 어린이 쇠 젓가락을 주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아니, 잠깐만. 이형 볼. 어, 젓가락 찍는 거 너무. 야, 이건 말이 안 돼. 서로에 얘네들이... 대해서 리뷰 한번 해주세요. 어. 재석이 형이 본 석진이 형 어땠고 석진이 형이 본 재석이 형 어땠어요? 근데 솔직히 석진이 형 뭐 이상하게는 안 한 거 같아. 그래, 열심히 했어요. 아니, 이 형 진짜 웃겨. 어, 이거. 아, 야, 야. 이게 너무 작아, 이거. 야, 봐봐. 이거. 야, 이게 나무 젓가락. 야, 아, 씨야! 어, 이 형 봐라. 아. 그래, 열심히 했어요. 둘 다? 네. 아, 얘도 네. 열심히 한 거 같은데 난 얘네들이 이상한 게. 아, 조금 약간 여기. 우리도 정국이가. 나 정국이 조금 약간. 아니, 내 얘기 들어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왔으면 그 성공이 아니잖아. 네. 아, 우리는 솔직히 그냥 둘 거기에 맞춘 거예요, 속도. 아이, 아, 웃기고 있네. 아, 그잖아. 속도를 맞췄다고. 야, 태영아. 아니지. 아니, 무리 없어. 형, 됐어요. 됐어, 됐어. 됐대, 됐대. 야! 됐어, 어, 형, 나 이거 좀 해줘, 이거 좀 해줘. 어? 조금 해. 가, 가, 가! 됐어, 됐어. 빨리 와! 잠깐만. 빨리 와! 됐지? 가자. 살살 저희가 맞췄어요. 왜? 하고서 빨리 뭐 옆에서 그냥. 뭘 우리한테 맞춰? 우리한테 맞춘 건 아니잖아. 맞춘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맞춘 건 아니지만 우리는 사실 어렵다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그쪽 상황에 맞춰서 애지간히 맞췄어요. 아니, 우리 페이스대로 간 건데 저희는 맞춰요. 디테일하게 10cm를 봤어요. 그래서. 어, 맞아, 맞아. 저희는 그래서 우리는 그 아예 물이 다 없을 때까지 했다니까요. 야, 뭐하러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 10cm 맞추면 되는데. 그러니까 최선을 다할 필요 없잖아. 10cm 맞추고 그냥 달려오면 되지. 아니, 그러니까 10cm를 맞춘 게 물이 다 없는데. 나는 이 런닝맨이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고 생각하면 뭐야? 다 엑스맨 활동을 하는 거야. 나는 이러면 아니, 그게 아니야. 아니, 진짜 헷갈리잖아. 네가 해봐. 이게 다 엑스맨이야. 다. 아, 이번에 가봐. 가보면 알아. 가봐. 가보면 알아. 양세찬. 아, 성공할 사람 내보내야 돼. 근데 세찬아, 네. 이번에 무조건 성공해야 돼. 아니면 도둑이 네. 무조건 지금 맞아, 맞아. 이긴단 말이야. 근데 내가 아닌 건 알잖아. 근데 그렇지. 세찬아, 나는 무조건 농민이니까 네. 내가 성공하고 올게. 저도요. 실패하면 형이 실패. 근데 형 실패할 것 같아. 내가 보기 지금. 아니, 그거 실패할 것 같아서. 이게 어떻게 돼요? 아니야. 4라운드까지 가야 돼.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가. 여성분들은 일단 종국이 형을 일단 들어가고 아, 이렇게 세 명은 무조건 갑시다. 성공할 사람. 아, 여기서 실패하지 말자 진짜. 이렇게 하고 그럼 재석이 형? 재석이 형. 무조건 성공. 이러면 아, 그래. 무조건 성공이지. 아, 성공하자. 여기. 근데 뷔가 좀 유리한 거는 얘는 글자가 하나잖아. 그렇지. 아, 그러니까 더 좋지. 책이. 제가 먼저 앞에 가서 그렇지. 먼저 써. 뛰어 뭐. 그래.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 아 그렇게 빠르다고? B. 아, 그렇게 빠르다고? 재석이 형. 관절이 형. 관절이 형. 한 판 더 하자. 그리고 한 판 더 하자. 그리고 내가 나갈게요. 종국이. 아, 아 어, 그래. 종국이 안 나가고. 네, 제가 나가고. 가자, 가자. 자. 뛰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거 한 판 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 형 안 가고? 재석이 형 갔어? 나 가도 돼. 나 갈까? 형이 가야 돼, 형이 가야 돼. 나 가래. 누가 나가? 나 가래. 재석이 형을 놔두고. 그럼 내가 나가 있을게요. 아, 빠른데? 종국이 형이 가야 돼, 종국이 형이 더 빠르다. 아니야, 재석이 형 갔으면 좋겠는데? 요번에 도둑이 요번에 아니 내가 정하는 거 아니야? 도둑이 이겨버리네. 아니 내가 정하는 거 그럼 네가 정해. 네가 정해. 아저씨가 뭔데 자꾸 아 근데 아저씨 아저씨 아니, 왜 당신이 뭔데 자꾸 나한테 하라 말아야. 재석이 형은 왜 나가요? 이 형이 나 지금 지금 둘이 의심인데 사실 지금 종국이 형 의심이 안 가. 그래서 야 내가 의심해서 할 의미가 없는 게 봐라. 이번에 내가 만약에 도둑이잖아? 도둑 대장이나 도둑이잖아? 그럼 그냥 열심히 하지. 그치. 뭐 무슨 거냐? 아무 죄가 없으니까 나는 무조건 성공하라고 내가. 오케이. 그러니까 성공하라고 가는 거야. 그럼. 내가 할게. 한판 더 해야 되니까. 내가 할게. 아, 쟨 성공하려고 그러겠네. 세찬아! 나를 넣어라 차라리. 석진이 빼고. 형.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자, 하영 들어. 앉고. 앉으세요. 좋아, 좋아. 자, 만약에 이 네 명이 실패한다. 그래. 하하. 이거 문제가 그래, 있는 그래. 거야. 오케이. 빨리. 아니, 그렇지. 일단 비가 이름이 한 자니까. 아니, 근데 한 판 더 해야지. 가, 가. 자, 빠른 사람이 오케이. 앞쪽에서 자, 기다려봐. 잠깐만. 이거 실패하면 말이 안 되지, 이거. 준비. 어우, 야, 너무 넘어져 버렸어. 빨리. 야, 왜 이렇게 형, 비야, 비. 비야, 비. 왜? 와. 저 쓰고. 얘가 이거를 쓰고 가져가네.
와. 아니 아니 형. 아니 진짜. 자 시간. 자, 자 얘기해 봐요. 느낌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세 번째 미션. 세 번째 미션. 세 번째 미션 26초로 성공하셨고요. 아 근데 와. 성공은 했는데 장난 아니야. 비를 가져갔어. 가져가고. 아 펜을? 아 펜을? 아니 그리고 내 들어봐. 지금 비를 의심하는 거야? 의심. 펜을 입으로 떨어뜨리고 나한테 가면서 던졌어. 아니 근데 솔직히 근데 그걸 받아야죠. 받아야지. 아니지. 어떻게 된 거야? 앞에 자기 앞에 떨어뜨리는 느낌으로. 아니에요. 제가 진짜요? 가면서 아니 그래서 얘기해 봐. 나랑 같은 편이면 가만 있어 봐. 나를 주고 가면 되잖아. 급하게 가고 이렇게 하는데 안 보였어요. 그래서 형이 안 보일 수가 없어. 펜 줘야지. 하고 바로 아니 가면서 썼어. 그리고 아니 그게 왜? 뚜껑을 닫고 외치냐고 바로 줘야지. 내가 뒤에 있는 걸 아는데. 근데 왜 아니 바로 줘야지. 바로 쓰지. 펜을 왜 안 줘? 아니 나보고 너무 의심된다길래 난 너무 빨리 달려가서 비 한 자 쓰고 한글 비도 아니고 비 썼어? 네 이렇게 클릭 진짜 빨리 해야 돼 그럼 바로 나한테 주면 됐다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펜은? 시간도 됐는데 못 잡은 거는 나는 하영이야 못 잡았어? 아니 못 뚜껑을 왜 닫고 주냐고 그러니까 사용을 했으면 닫아야죠 약간 아니 이제 미션을 성공해야 되는데 뚜껑을 왜 닫냐는 거야 제가 떨어뜨린 것도 1초 4배였습니다 그럼 감싸주네 제 새끼 그럼 아니 사실 이 뚜껑 왜 감싸줘? 이거는 별 의미가 없는 비를 왜 감싸줘? 의미가 왜 감싸주는 거지? 비는 왜 감싸? 아니 저 게스트인데 누가요? 그래도 감싸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공이야 왜냐하면 도둑들은 서로에 대해 알잖아 왜냐하면 도둑들은 서로에 대해 알잖아 세 명은 알아 알지 그렇기 때문에 아니, 감싸주는 거 아니야? 저희가 성공을 해도 너무 아쉽고 약간 속상한 거는 왜 의심하냔 말입니다. 근데 내가 왜 의심하냔 말입니다. 근데 내가 뭐가 그렇지. 맞아, 네 말이 맞아. 맞다. 성공했으면 된 거 아니야 이게. 맞아, 네 말이 맞아. 맞다. 아, 근데 내가 너 얘기할 때 그쪽을 못 봤어. 내가 급해가지고. 저 박지 같은 자식이 자꾸 이렇게 분란을 일으켜요. 요번에 이상한 애는 요 둘이라고 하고 무조건이야. 대박이 뭐냐.